사람을 사귈 때는 나중에 멀어지는 것보다 처음 만날 때 쉽게 친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낫다.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나중에 힘들어지기보다는 서툴더라도 오히려 처음부터 신중한 것이 더 낫다. 수신과 처세를 위한 우리 시대 최고의 철학. 자칫 흔들리기 쉬운 인생의 전환점 마흔. 흔들리는 마흔에 깨닫는 가장 쉽고 명확한 인생의 해답. 마흔에 읽는 한용운 책은담.